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부자이고 능력이 많아도 멈춰 누우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안 맞는 음식, 나한테 몸에 해가 되는 음식, 몸이 상하게 되는 음식을 먹으면 계속 상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것도 달라지죠. 건강한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이런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건강에 대한 공부를 안 해요.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정확한 내게 맞는 음식은 작가님과 전문가를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봐야겠지만 네네. 직감적으로 네. 그냥 내가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네. 느낄 수 있는 뭐 변화라든지 감각적인 게 있을까요? 있죠. 네. 첫 번째로는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먹기도 힘들지 않고 먹었을 때 벌써 거부 반응이 없는 거죠. 딱 먹는 순간 냄새며 모양이며 느낌이며 기분이 좋아지는 음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섬세하게 내가 관찰하고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부분 그 물어보거든요. 네. 이틀 전에 뭐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다들 몰라요. 그죠. 모르죠. 기억이 안 난대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 몸에, 내 소중한 몸에 들어오는 음식을 내가 뭘 먹고 사는지도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도 몰라요. 자, 음식은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16시간 안에 다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72시간 이후에는 다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공정상에 72시간 이후에도 남아있으면 독소가 되거나 찌꺼기가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조기에 나가버리면 설사 내한테 충분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겠죠. 그럼 적정한 시간에 나한테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상적인 시간을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질식을 할 때 이게 단순하게 어떤 특정 음식 하나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반찬도 여러 개 먹고 섞여 있는 음식 이런 걸 먹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 음식들 있잖아요. 뭐 간식 중에서도 단순 음식 그런 걸 먹었을 때 내 몸에 30분 뒤면 다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분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아니면 컨디션이 어떤지가 바로 30분 뒤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통이 있어요, 뭐 배가 아파요, 아니면 어디가 안 좋아요, 저려요 이랬을 때 이제 음식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최적화되고 그 사람한테 맞는 뭔가 이렇게 정체가 되고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풀어내는 음식을 딱 제공해서 그걸 맞춰서 드리면 30분 안에 그 증상이 사라져요. 두통이 있던 사람이 특정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에 맞는 거죠. 네. 먹으면 30분 안에 그 두통이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다 보니까 아, 30분 안에 음식이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30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한테 몸이 무거웠고 나른해지고 막 힘들어져. 그러면 그거 음식은 안 맞는 게 나한테 대부분 많았다는 거고요. 30분이 지나도 막 그런 게 없고 막 활력이 있고 뭐 문제가 없고 그냥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건 자기한테 맞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 좋은 음식은 내 몸을 며칠간 통계를 내봤거든요. 네. 그런데 7일간 내 몸에 머물면서 괴롭혀요. 한 번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연속적으로 먹으니까 계속 쌓여서 그것이 쌓이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터져 나오는 게 이제 소화불량이나 뭐 속이 불편한 거 네. 이런 거로 나오지만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감기 몸살 또는 피부 발진 피부에 나타나는 뾰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나 몸살 감기로 그 다음에 전개돼요. 그랬다가 몸살 감기가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네, 그냥 누워 자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네. 식욕이 떨어져요. 왜 식욕이 떨어질까요? 그렇죠. 몸이 아프니까 음식이 더 들어오면 해결을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자가적으로 음식의 곡기를 끊고 대신 뭐를 먹게 하냐면 물을 많이 먹게 합니다. 왜냐면 물은 몸을 정화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을 계속 먹게 해서 우리가 보면 몸이 아프면 물량은 늘어나지만 음식량은 줄어들죠. 그리고 죽이라든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꿔져요. 몸에서 정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을 하는 단계로 이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왜 그걸 물어보냐면 사람의 몸은 그냥 가만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이치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감기 몸살이 됐다. 그러면 음식을 양을 줄여주면서 몸에서는 열이 나죠. 네. 그 왜 열이 날까요? 자, 몸을 팽창시켜서 몸에 아랄이 박혀있는 찌꺼기들을 배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이 팽창이 돼요. 붓기도 올라오고 땀도 흘리고 감기 몸살 걸리면 막 땀을 흠뻑 내면 해결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몸에 있는 찌꺼기가 빠져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음식은 공급하지 않으면서 몸에 열을 내고 팽창을 해서 땀을 내서 배설하는 정화 작업이 몸살 감기거든요. 근데 몸살 감기를 어떤 식습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죗값을 치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약을 먹어서 눌러버려요. 그러면 이게 쌓이겠죠. 계속. 그러면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은 그 쌓인 게 몸에서 특정 부위에서 누적이 되고 그러면 그게 고질병으로 만성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고혈압, 당뇨, 뭐 암 이렇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들, 비만이라든지 해결하기 어려운 병들, 변비라든지 만성질환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음식으로 누적시켜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가 발동을 하는데 그걸 뭘로 누르냐? 약으로 눌러버려요. 약으로 누르고 계속 쌓이게 만들어요. 통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통증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약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약으로 덮여요. 네. 그랬다가 다시 이거보다 더 센 통증이 올라오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시 약으로 누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중첩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해소되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죠. 쌓이면 몸은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흐르고 몸이 아파지게 됩니다. 그럼 아파지면 이제 중병이 되거나 고질병이 되면 병원에 가죠. 네. 병원에 가면 이거를 해소시키는 쪽, 우리가 해독하고 해소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약을 먹죠. 계속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능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뭐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종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뭐 스트레스 요인도 있어요. 네. 스트레스 요인을 뭐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음식에 의해서 내가 건강하게 예를 들어서 유지가 되고 있다면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건강하면요. 어려움도 이겨내요. 근데 몸이 아프면요. 나한테 좋아하는 일도 못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돈 못 써요. 네. 누리지도 못합니다. 아, 아무리 좋은 차,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아파 누워있는데 무슨 사양이에요.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건강하면 다 이겨낼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부자이고 능력이 많아도 몸져 누우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관리하는 것을 제일 잘해야 돼요. 제가 강의하면서 예를 드는데 네. 마음의 문제도 참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요인? 제가 이런 예를 들어요. 제 동네에 할머니 한 분이 이장님이 막 와가지고 본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을 전해요. 저희 어머니 지금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요. 멀쩡하게 밭일도 하고 돌아다니고 건강했던 분이 갑자기 충격받고 아이고 하면서 머리 싸매고 바로 누워버립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네, 그렇다가 2시간 뒤에 그 이장이 다시 와서 아들이 아니래요 라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발탁 일어나십니다. 그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도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먹어야지만 마음의 문제도 본인이 잘 다스려야 되죠. 그러나 이 마음을 지탱하는 것도 몸이기 때문에 몸이 부실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에너지잖아요. 신경질 나는 것도 짜증이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요 화를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짜증을 내고 싶어도 못 내요. 한 달 굶겨보세요. 짜증이 날까요?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힘이 없어서 못 낼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낸다 또는 아니면 신경질을 많이 낸다 아니면 그 심리적 반응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 그 심리적 반응을 내게 하는 음식을 자주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맞는 음식일까요? 아닐까요? 안 맞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화가 나요.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잘못 먹고 있구나를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슈가 있어도 막 신경이 쓰이고 생각이 많아지고 골똘해지고 고민이 되고 뭐 쓸데없는 근심 걱정도 많고 이런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근심 걱정도 에너지가 있어야 근심 걱정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 아니면 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그 마음이 왜 일어나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음은 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난다, 마음이 우러난다, 또는 마음이 그렇게 발생이 한다, 이것도 내가 먹어서 에너지를 발동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심리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말로 때우는 치료는 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말로 막 해봤어요. 그러면 길면 한 달, 짧으면 3일 가더라고요. 아, 예, 압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화내지 말아야죠. 짜증내지 말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다가 3일 가면 작심 3일이요. 그 다음에 길면 한 달 갔다가 다시 옵니다. 아, 제가요, 아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몸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제가 그 음식을 바꿔놓은 분들을 보면 마음이 좋아졌어요.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화를 안 내요. 옛날에는 막 조금만 민감해도 막 싸우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화목해요. 이런 분들을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음식에 의해서 그런 예민함과 짜증과 화도 고집 부리는 것도 다 나타났다라는 거죠. ADHD라고 요즘 애들 막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댕기잖아요. 네. 막 정신산만하고 하는 애들도 다 음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 뛰어댕기는 에너지, 애를 한 달 굶겨봐요. 그거 뛰어댕길 수 있나? 지나치게 그 행동의 에너지를 자극하는 음식을 계속 준 거예요. 저한테 상담 온 사람들 중에 ADHD 환자들을 또 ADHD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병이 아닙니다. 음식에 의해서 발동된 거예요. 그리고 막 조울한 사람들 있죠.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렇게 폭발하고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고집 부리는 아이 또는 자폐, 예민하고 날카롭고 이런 아이들도 생각이 많아서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도 다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불면증도 에너지예요. 불면증도 음식을 바꾸시면요 불면증이 사라져요. 잠이 옵니다. 근데 불면증을 유도하고 유발하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왜 나는 이렇게 잠이 안 올까? 잠이 안 오는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수면 유도제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 아,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셨을 때 잠이 잘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면 잠 안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물질인데 왜 어떤 사람은 잠이 오고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커피 먹으면 막 쓰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물질이지만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물질 탓을 한다는 거죠. 커피 때문이야. 커피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 음식 때문이야. 음식은 죄가 없죠.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게 내 몸에 작용한 것이지 어떻게 음식이 죄가 있어요? 얘는 가만히 있는 애인데.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음식은 나한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에너지도 되지만 또 반대로 에너지를 소멸시키거나 방해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잘 선택한 음식은 나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된 음식, 나한테 좋은 음식, 예쁜 음식, 그 다음에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을 먹으면 나도 성장을 하고 생활을 하고 할 거예요. 근데 나한테 안 맞는 음식, 나한테 몸에 해가 되는 음식, 몸이 상하게 되는 음식을 먹으면 계속 상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하는 것도 달라지죠. 건강한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이런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건강에 대한 공부를 안 해요.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고민고민을 하면서 이런 거를 상담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돈에 대해서 아세요라고 물어봅니다. 아, 돈에 대해서 아세요 하면 눈만 껌뻑거려요. 그래서 돈이 왜 생겼는지, 돈의 원리, 그 다음에 경제 원리, 그 다음에 시장 원칙,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빠삭하게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소를 기르는 사람이 소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소 다 죽이죠. 네. 닭을 기르는 사람이 닭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닭 다 죽여요. 그럼 돈을 버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돈을 버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돈이 관리도 안 되고 벌 수도 없는 사람한테 큰 돈이 갑자기 생겨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잃어버리겠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 망쳐요. 그래서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돈에 대해서 몰라요. 돈을 소유하는 거는요, 돈에 대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돈을 소유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자 다른 예를 들을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요? 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공부하는 방법을 아세요? 물어봤어요.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학습을 할 때 체험형이야. 어떤 사람은 영상을 봐야 공부가 잘 돼. 어떤 사람은 글자를 봐야 공부가 잘 돼. 어떤 사람은 누군가한테 1대1로 학습을 해야 공부가 잘 돼. 아니면 경쟁을 해야 공부가 잘 돼. 각자 공부의 방법이 틀려요. 근데 엉뚱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안 되죠. 나는 영상을 보는 게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인데 계속 글자만 보고 있어요. 공부 잘 될까요? 안 되죠. 반대로 영상을 보면 막 정신이 없어. 근데 글자를 보면 차분해지고 공부가 잘 들어와. 그러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글자를 공부해야죠. 근데 자기의 스타일을 모르고 무작정 공부해요. 그러면 공부 잘하고 싶어요. 공부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야 공부를 잘해지죠. 근데 공부의 방법은 모르고 그냥 해요. 그러면 누구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많이 하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 잘할 수 있느냐
그럼 그거의 원초적인 방법을 이해해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용어가 먼저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용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공부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요. 그럼 단어부터 공부하잖아요. 단어를 해야 이어지고 그것이 말이 되고 소통이 되죠. 근데 단어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의존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의존하고 또는 지식 있는 사람 의존하고. 그럼 한계가 있죠. 왜냐면 내가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부된 사람한테 듣는 말들이 다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준, 그냥 전문가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말을 알아들을 정도의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체질이고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것이 약하고 강하고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를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가 좋다더라 하면 우르르 저게 좋다더라 우르르 운동도 이게 좋다더라 하면 그거 우르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닌가요? 그럼 그 안 맞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유튜브 영상들 보면서 많은 정보들이 흘러다녀요. 쿠키를 만들거나 조리를 하거나 하는 거는 뻔한 공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로 공부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한 것은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통계학적으로도 70만 대 1의 확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70만 명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70만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이 한 가지가 다 맞을까요?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지 남들이 맞는 것을 나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네. 정답형을 말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상. 왜냐하면 그거를 따라해서 좋아지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안 좋아지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지? 그걸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책임지죠? 자, 세 가지라고 봐요. 그것을 통해서 효과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 아무런 효과도 없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부류가 있을 거고 악영향을 주는 부류가 있을 거예요. 이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이걸 따라했을 때요 심각해집니다.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어떤 특정 물질이나 특정 방법, 특정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뒤에다가 이건 사람에 따라 틀린 거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자기의 상태나 자기의 기준, 자기의 그 체질, 자기의 기질도 모르는 상태로 그걸 적용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이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서도 꽤 많거든요. 누가 뭐 이렇게 해라고 해서 그걸 따라했더니 내가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걸 따라했더니 더 몸이 상했어요. 이런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이 체질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특이 체질이 그걸 함부로 따라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특히 물질에 관해서 설명을 하거나 또는 공정이나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유튜브에 나온 것을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관한 건강에 관한 것은 가려들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